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강하게 짓눌렀는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 전쟁의 피해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진짜 전쟁의 피해주는 랄프로렌과 PVH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두 기업 모두 다 주가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두 기업 모두 다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전역에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대부시 측에서는 랄프로렌의 목표 주가를 150달러 선에서 127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특히나 유럽 전역의 경우에는 소비 심리가 한번 위축되면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PVH의 경우에는 유럽 판매가 총 수익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유럽 전역의 소비 심리와는 또 큰 연결이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와 함께 랄프로렌의 주가는 12%가 넘게 빠졌고 PVH의 경우에는 주가 1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의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강 선물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간밤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US 스틸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도에서 보류까지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21달러 선에서 31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철강 가격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면서 US 스틸의 경우에는 자체 철강석의 광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1%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US 스틸의 경우에는 지난해 주가가 50%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이렇게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기업들은 현재 사람들이 잘 매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이 보도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1% 넘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배드비스 앤 비욘드입니다. 게임스톱의 회장이 배드비스 앤 비욘드의 지분을 9.8%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RC 벤처스를 통해서 지분을 거의 10% 가깝게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배드비스의 쓴소리를 내놓으면서 주가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공급망 문제를 현재 직면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배드비스 앤 비욘드의 경우에는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경영진은 오히려 과도한 보상을 받고 있다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기업이 변화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요. 장중한 때는 78%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고 장 마감 때는 35%의 급등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팔란티어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평가의 매력이 분명하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팔란티어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10월 IPO 이후로 최저 상태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지난 4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지만은 매출과 EPS 모두 다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 4분기 매출에서 정부 사업이 26% 넘게 성장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팔란티어의 주가는 2%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의회 예산 결의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복병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역시나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JP 모건 측에서는 여전히 아마존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의 프라임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매출이 13%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 또 최근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아주 막대한 투자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기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선 주가 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 교수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시장 상황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역시 모두 다 아시는 대로 유가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증시에 충격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거의 일주일 이상의 강한 그
등락이 거듭되면서 그 이 상당히 등락의 폭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나스닥은 3% 이상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가 일단 유가 폭등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증시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 재밌다기보다 지금 상당히 주 우려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은 이 특히나 원유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투기적인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WTI는 장중 130달러대로 돌파를 했다가 10달러 이상 빠져서 120달러대 근처까지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변동폭이 큰다는 것은 그만큼 이 원자재 시장이 투기 자금이 즉 그만큼 유동성들이 몰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 가격도 장중에 2000달러가 돌파하는 등 상당히 전체적으로는 안전자산에 많은 돈들이 몰려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나 원자재에 대해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투심은 더욱더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우려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대규모로 양매도로 전환을 했고 개인이 2조 이상을 사들였기 때문에 시장은 대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로 인해서 당분간 그 이 박스권은 굉장히 지리하게 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원유 금수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99달러를 돌파해서 이제 100달러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높아지는 이런 약간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유가의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약세를 이어가고 이것이 증시도 역시 악영향을 미쳐서 이로 인한 그 외국인의 그 자금 유입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EU는 올해 안에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80% 이상 최대한 그 정도까지는 낮추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스에 대한 비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포션은 역시 미국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가 되겠는데 현재 원자재 시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에너지 섹터의 원자재 즉 유가와 천연가스가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는 특히나 국제 곡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그 밀과 그 다음에 이 러시아 벨라루스에서 나는 칼륨 비료들의 생산에 차질을 빚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에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같은 경우는 비료나 종묘 같은 농업 관련 주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움직임을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러시아발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히 과매도 구간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주 지금 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국내 증시는 러시아발 리스크로 인해서 역시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기술적인 반발은 좀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더 관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